남북 두 정상이 약속한 평양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남한 공연이 이달 열릴 예정인데요. 서울 공연은 이미 확정된 가운데 지방 공연 후보지를 놓고 광주시를 포함한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월이 되면 평양예술단이 서울에 옵니다. 가을이 왔다 공연으로 남과 북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평양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지방공연 유치에 뛰어든 자치단체는 광주와 창원, 인천, 고양시 등 네 곳입니다. 광주시는 북한 미술전이 열리고 있는 광주 비엔날레와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분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시작하였습니다.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 크나큰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북측 그 관계자가 오기 때문에 우리 측 광주시의 주최 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에서는 통일부가 실사를 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여대체육관이 공연 후보지 대상입니다. 광주여대 측은 체육관 공연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추가 대관 문의를 받지 않고 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예술극장 1에서 언제든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성산 아트홀과 인천시의 아트센터 인천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중도 중요하지만 북한 측이 어느 지역을 선호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